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부처님의 원음 마찌마 니카야 명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원음 마찌마 니카야 경전 속에 담겨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명상의 향기를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로 느껴보고 자신을 사유하고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찌마 니카야 쉬운 아홉 번째 경전인 많은 느낌 경에 대해서 명상하고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조금 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새로운 배움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잠시 고요하게 준비해 보십시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어떤 사람이 이것이 중생들이 느끼는 최상의 기쁨이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난다여, 그 기쁨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난다여, 그 기쁨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기쁨은 어떤 것인가요? 아난다여,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함으로써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함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아난다여, 이것이 그 기쁨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기쁨입니다. 아난다여, 어떤 사람이 이것이 중생들이 느끼는 최상의 기쁨이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난다여, 그 기쁨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기쁨은 어떤 것인가요? 아난다여, 비구는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고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되고 사유와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아난다여, 이것이 그 기쁨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기쁨입니다. 아난다여, 어떤 사람이 이것이 중생들이 느끼는 최상의 기쁨이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난다여, 그 기쁨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난다여, 그 기쁨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기쁨은 어떤 것인가요? 아난다여, 비구는 기쁨이 사라지고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지내는 몸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성인들이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아난다여, 이것이 그 기쁨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기쁨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부처님 말씀 많은 느낌 경에 대하여 명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 의지하여 생기는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과 바른 수행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원의 수승한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행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원의 수승한 기쁨은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등이 있으며 가장 수승한 상수멸정의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최상이라고 여기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더 훌륭하고 수승한 즐거운 기쁨과 수승한 즐거움이 있음을 알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정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부처님 말씀을 경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어떤 사람이 이것이 중생들이 느끼는 최상의 기쁨이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다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난다여, 그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다른 기쁨은 어떤 것인가요? 아난다여, 비구는 일체의 비유상 비무상처를 초월하여 상수멸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 기쁨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기쁨입니다. 아난다여, 유도 편력 수행자들은
삼은 곧담하는 상소멸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언명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말하는 유도 편력 수행자들에게는 존자여, 세존은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만 기쁨이라고 언명하지 않습니다. 존자여, 열애는 언제 어디서나 기쁨을 얻을 때 그것을 기쁨이라고 언명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마찌마니까야 많은 느낌 경에 대하여 명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에서 어떤 배움을 얻으셨나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어떤 향기를 맡고 계신가요? 부처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해서 자신을 성찰해 보는 시간을 잠시 동안 가져보도록 하십니다.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 의지하여 생기는 감각적 쾌락의 느낌에 대하여 잠시 사유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멀리하고 사유와 숙고가 있는 초선정의 즐거운 느낌에 대하여 잠시 동안 사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즐겁고 수승한 여러 느낌들에 대하여 숙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세존께서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만 기쁨이라고 언명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기쁨을 얻을 때 그것을 기쁨이라고 언명합니다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에 대하여 잠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심호흡을 천천히 세 번 해보십시오. 준비가 되시면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많은 느낌경에 대하여 사유하고 성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